Times. 맥펜 플러스 재즈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잘 가져온 것 같습니다. 네, 잘했어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플러스를 프리시전 먼저 해봤잖아요. 프리시전에 근데 이제 J가 붙어 나오면서 이게 뭐 완전히 그 프리시전 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스펙이 아니고 그냥 PJ라고 봐야 맞아요. 되는 네, 네. 그런 기타가 나왔죠. 그렇죠. 근데 오늘 승채 씨가 가지고 있는 색상 굉장히 화려하죠. 네, 이게 지금 벨레어 블루라는 색상이고요. 이거는 포페로 그리고 시리톤 선버스도 포페로, 캔디 애플레드하고 올림픽 펄은 메이플입니다. 이렇게 색상별로 또 지판 옵션이 다르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처럼 기존의 플레이어에서 좀 더 모던한 스펙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작성이 당연히 더 높아졌고요. 자, 이 예전에 저희가 플레이어 재즈 베이스 했었던 거는 거의 2018년 되게 예전이라 네, 네. 그때 뭐 승채 씨 플레이어 구 플레이어 그동안 스탠다드 뭐 한 거니 뭐 9, 8.5 이런 점수를 받았었는데 뭐 좀 오래된 거라 오늘은 거의 뭐 그냥 다른 기어 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이 129,000원이에요 그냥 플레이어가 요즘 판매가가 아마 130만원대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플러스 모델이 생각보다 가격대가 많이 높죠. 한 1.5배 정도는 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기본 플레이어에서 플레이어 플러스로 오실 때 어떤 스펙이 변경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이 1.5배에 해당하는 이 금액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좀 보람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뀐 스펙들을 보면 플러스로 가면서 스펙들이 좀 더 모던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지판 공률 같은 거죠. 지판 공률이 이제 9.5인치 241mm에서 12인치 305mm 이렇게 하면서 좀 더 빤빤해지고요. 그 다음에 픽업이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픽업 세트는 요겁니다. 플레이어 시리즈 알리코 5 재즈 그렇죠. 싱글 코일. 네. 지금은 그게 플레이어 플러스 노이즐리스 픽업으로 바뀌었죠. 노이즐리스 픽업 세트에 컨트롤도 원래는 2 볼륨 1톤으로 단촐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배터리가 디럭스가 네. 되면 지금은 마스터 볼륨에 펜팟으로 픽업 셀렉팅 가능하고요. 트래블 부스트컷, 미드레인지 부스트컷, 베이스 부스트컷에 액티브 패시브 전환 스위치까지 그렇죠. 상당히 많은 네.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었습니다. 브릿지도 원래는 포세델 스탠다드에서 지금 플러스로 오면서 팬더 하이메스 크롬플레이티드 징크 세델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런 스펙 변화들이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고 바로 상세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네. 129,000원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 117.5cm 무게는 4.5kg 두께는 40+2mm 12프리트 뚤레는 80mm고요. 바디는 엘더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메이플 모던 C쉐입 넥에 사틴 우레탄 피니쉬고요. 헤드머신은 스탠다드 오픈 기어입니다. 너트는 신세틱 본넛에 38.1mm 너비고요. 네, 지판은 에이지드 캔디 애플레드하고 올림픽 펄이 메이플 지판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저희가 갖고 있는 색상이 벨레어 블루하고 3톤 선버스트가 포페로로 나와 있습니다. 자, 지판 공률 반지름은 12인치 305mm, 스케일 길이는 34인치 863mm이고요. 프렛은 20 미디엄 점보 프렛입니다. 픽업은 플레이어 플러스 노이즐리스 재즈 베이스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에 펜팟으로 픽업 셀렉팅 가능하고 트래블 부스트 컷, 미드레인지 부스트 컷, 베이스 부스트 컷, 액티브 패시브 전환 미니 토글이 있습니다. 브릿지는 팬더 하이메스 크롬 플레이티드 징크 세들이고요.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패시브 먼저 해보고 패시브는 톤 노브가 없습니다. 네. 네, 픽업 두 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재즈 베이스 픽업 사운드죠. 깔끔. 네, 앞에 픽업입니다. 뒤에 픽업입니다. 이게 뒤에 픽업 소리가 좋은데? 네, 액티브고요. 네. EQ는 다 가운데 걸리는 게 있어서 네. 네. 플랫하게 놓고 이제 액티브 픽업 두 개입니다.
앞에 픽업입니다. 네, 뒤에 픽업이요. 야, 좋은데? 되게 선명해졌네. 네. 오시. 좋습니다. 확실히 재즈는 재즈네요. 야, 네, 슬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은데요? 파워펠 좋네. 자, 이거 정말 기능적으로 굉장히 정리가 와. 잘된 재즈 베이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액티브인데 이게 아주 디럭스하네요 진짜. 야, 얘 장난 아니네. 좋습니다. 자, 막 패시브 액티브 각각의 매력을 아주 잘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재즈 베이스 특유의 그런 사운드에다가 액티브를 했을 때 그 안정감 있는 밸런스 이런 것들도 잘 만든 악기인 건 맞습니다. 자, 그럼 바로 반주 묻혀서 한번 들어볼게요. 드럼이 멋있어. 이거 드럼 리뷰가 건반 리뷰 아니야 이거? 발라드요. 좋습니다. 잘 들어봤어요. 자, 그럼 바로 승채십도 한 줄 평 드릴게요. 얘가 그 프리시안이랑 또 다른 매력이 있네. 어, 재즈 플러스 플러스네. 네. 어, 재즈 플러스 플러스네. 네, 많이 좋아요. 네. 저는 멕시코 재즈 페스티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재즈가 좋네. 어, 좋네 이거. 확실한 재즈 느낌 확실했어요. 야, 이거. 야.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78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79점에서 평균점수 78.5점. 제가 승채씨보다 높았습니다. 어디가 높았냐? 디자인이 높았네요. 아, 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쁘잖아, 그라데이션. 베이시스트로서 이런 디자인. 네.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거. 네. 근데 뭐 이 색깔만 있는 건 아니니까. 아, 그래서 뭐 저는 어쨌든 뭐 이런 네. 걸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쵸, 많은 생각을 하게 하긴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보고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걸 사갈 거냐는 다른 문제거든. 그렇죠? 원래 그 디자인이라는 게 이게 소유랑 좀 다른 문제라. 와 이쁘다 이거랑, 그래서 내가 가져갈 거냐 이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아, 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질 수 있는 디자인 점수는 아니라는 거, 네, 그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어쨌든 사운드는 평균적으로 28, 29에서 30, 35로 확실히 올랐고요. 좋아요 진짜. 네, 그러다 보니까 평균 점수가 2점 가까이 올랐습니다. 크리스천보다는. 네, 혹시 재즈 재즈가 가지고 있는 이 매력이 있죠. 뭔가 PJ가 기본적으로 범용성의 측면에서는 좀 더 다양한 사운드 레인지를 내주는 건 있으나 인정. 재즈 재즈가 붙었을 때 그 시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묘한 게 우리가 그 프리시전을 가져갈 때 프리시전에 그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저역대가 튼튼하게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그 프리시전만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발라드에 묻히기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 정체성이 단단한 그런 무게감 있는 사운드를 내는 데는 프리시전 PJ 맞아요. 모델이 특화되어 있으나 재즈 재즈가 붙었을 때 그 미묘한 투 재즈 픽업의 밸런스에서 가져올 수 있는 디테일들은 프리시전하고는 조금 전혀 다른 영역의 그런 바리에이션이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어느 쪽이 더 범용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좀 취향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프리시전 사운드 다 내주고 재즈 사운드 다 내주는 게 좋으냐, 아니면 재즈 재즈 두 개의 그런 다채로운 재즈 픽업 사운드를 듣는 게 더 좋으냐, 이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은 그런 부분에서 재즈 재즈의 시너지가 좀 폭발하는 그런 느낌의 조합이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재즈 5현으로 갑니다. 넥펜 플레이어 플러스 재즈 베이스 5현 모델 오랜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